네, 1970년 1월 26일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전국 쥐잡기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미네 쥐에 좀 그런데 쥐를 좀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미키마우스도 있고 네. 햄스터도 쥐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960년대까지도 쥐잡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군 단위로 됐었어요. 이거를 전국으로 통일해가지고 한 번에 쥐를 박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쥐가 많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쥐가 쌀을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염병 옮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박멸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쥐를 보기 힘들지만 예전엔 정말 쥐 많았어요. 그리고 천장에 그렇게 밤에 누워있으면 싹싹싹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제가 네. 80년생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아파트에 쥐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파트에 쥐가요? 네. 네, 아파트 쥐는 이제 청소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강북주택은 천장에서 막 쥐들이 맞아요. 떠다녔어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농림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쥐 수는 9천만 마리. 이야. 인구 3천만 명이었는데 쥐가 9천만이니까 네. 한 명당 3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쥐가 먹는 식량이 연간 240만 성, 우리 생산량의 8%를 쥐가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 이거 없애야 되겠죠? 네. 쥐잡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봄, 가을마다 매일 이제 쥐잡기 표 만들고 포스터 그리고 네. 또 쥐꼬리 맞아요. 뭐 네. 학교 갖고 가고 네. 이런 거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쥐가 생각보다 영리하단 말이죠. 금방 숨고 빠르고. 근데 어떻게 이걸 잡는 거죠? 사람은 쥐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기르게 되는데 그래서 네. 개하고 고양이의 운명이 달라져요. 아. 고양이는 정말 쥐 없어지면 영웅대접을 받고요. 아. 개들은 마당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꼭 쥐약을 먹고 죽는 개가 많았어요. 아, 맞아, 저도 맞아. 어릴 때 네. 저를 반기던 그 개가 몇 마리나 그렇게 네.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 슬펐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쥐는 한 번에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 쥐약을 전국 각 모든 집에다가 배급을 해줘요. 그리고 놓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쥐잡기에 사용되는 약은 진 회색 가루로 호당 20g 한 봉씩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전 국민은 이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쥐약을 넣을 때는 먼저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해서 먹이가 없도록 하고 투약 3일 전부터 약을 섞지 않은 먹이를 약 넣을 자리에 조금씩 놓아서 쥐가 의심 없이 먹도록 합니다. 야, 쥐잡기의 진심이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쥐를 잡았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이 운동에? 성공을 거두죠. 20일 만인 2월 19일 날 농림부가 발표하는데 모두 4,154만 마리를 잡았다. 와. 그래서 갖고 온 꼬리 수를 센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달에 2차 운동에서는 3,200마리를 잡고 다음에 3차 운동에서 4,728만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와. 발표를 해요. 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제 땅에 묻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마 원칙대로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획기적인 그 용도가 있었어요. 쥐를 가지고 모피를 만든 겁니다. 모피요? 모피 코트. 예. 그래서 모피 코트 하나 만드는데 쥐가 540마리가 필요했다고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네. 이 쥐가죽이 그 당시에 코리안 밍크라고 불리면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로 수출까지 그래요? 네. 야, 저 원래 이제 저 코트를 만들었으면 아마 쥐가 많이 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쥐잡기가 언제 사라지게 된 겁니까? 이제 도시화가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 이렇게 열심히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쥐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네. 이거 다 교수님하고 제가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쥐 없는 세상에서.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